안녕하십니까. 이영근 PD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17년 국내 암 등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암 환자가 187만 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28명 중 한 명이 암 환자인 셈입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5년 생존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건강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구충제에 관심이 폭등한 것도 암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구충제를 암치료약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이 자기 방식대로 알아서 복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편에 구충제 복용법에 대해서 미국의 조 티펜서의 펜벤다졸 복용과 영국의 제인 맥글랜드와 케어 암 클리닉 COC의 메벤다졸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제가 각 개인의 복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체계적인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 티펜서의 펜벤다졸 복용은 본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복용해서 완치했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조 티펜서의 방법으로 시도한 성공 사례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COC 프로토콜이라는 메벤다졸 복용법은 영국 보건성의 허가하에 정식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입니다. 현재 메벤다졸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존스 홉킨스 의대 등 전 세계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개 구충제냐 사람 구충제냐 이렇게들 구분해서 말들을 합니다. 왜 개 구충제를 먹냐 사람 구충제를 먹지 라고도 하시고요. 제가 플루벤다졸을 동물 구충제라고 했더니 사람 구충제라고 지적이 있어서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도 괜찮은데요, 써보니까. 그래도 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 말이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은 플루벤다졸이 동물 구충제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도 동물 구충제로도 쓰이고요. 역시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도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 구충제로도 쓰입니다. 허가를 사람으로 받느냐 동물로 받느냐 허가 받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동물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이나 다 벤즈이미다졸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벤즈이미다졸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충약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리코벤다졸, 티아벤다졸, 옥스펜다졸 많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들이 구충제로서의 역할은 비슷합니다.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이나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등을 구제하는 데 쓰입니다. 벤즈이미다졸은 원래 식물 살진균제, 즉 곰팡이 제거제로 개발되었는데 이후 가축 및 사람 구충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화학구조식을 보면 벤즈이미다졸은 벤젠 핵에 이미다졸이 붙어있는 겁니다. 벤즈이미다졸 핵을 바탕으로 알벤다졸의 SCH2CH3가 SC6H6로 바뀐 게 펜벤다졸이고요. 펜벤다졸의 황이 카르보닐로 치환된 것이 메벤다졸, 그리고 메벤다졸의 불소가 추가된 것이 플루벤다졸입니다. 구충제의 기생충 제거 원리는 구충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벤즈이미다졸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기생충의
마이크로튜블이라는 미세속 안에 딱 달라붙어서 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생충은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벤즈이미다졸은 포도당인 글루코스를 흡입하는 과정과 세포 내 에너지 생산 저장고인 ATP를 만드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즉,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 기생충의 운동성이 저하되면 성충, 알, 유충 등이 홍수의 쓰레기가 떠내려가듯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겁니다. 죽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숙주인 사람의 장에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 혈액 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상 세포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고 기생충 세포에만 작용을 해서 기생충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암세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암 환자가 마르는 이유입니다. 정상세포로 갈 에너지를 특히 탄수화물을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글루코스, 즉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합니다. 대식가입니다. 따라서 벤즈이미다졸이 글루코스 유입을 차단하게 되면 정상세포는 문제가 없고 많이 먹는 암세포는 쉽게 말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것이 구충제의 주성분인 벤즈이미다졸이 기생충을 죽이는 원리이자 동시에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경험담인데요. 제 방송국 후배 중에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에서 암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신암검사, 즉 전신 CT검사를 했는데 대장에 아주 조그맣게 뭉쳐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맣게요. 그게 글루코스, 쉽게 말하면 포도당이 뭉쳐있는 것이랍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은 그런 것이 없이 멀쩡한데 말이죠. 너무 작아서 포착이 안 되다가 CT 촬영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대장 수술을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세포가 좋아하는 포도당을 구충제가 차단해서 암세포를 아사시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하는 거죠. 벤즈이미다졸을 주성분으로 하는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의 효과를 비교한 실험은 많지 않습니다. 쥐를 암에 걸리게 해서 구충제의 암치료 효과를 검증한 실험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구충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20.4일을 생존했는데 알벤다졸 1kg당 50mg을 투여한 지는 24.4일, 100mg을 투여한 지는 32일을 생존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구충제가 효과가 있는 거죠. 메벤다졸을 투여한 지는 생존일이 더 길었습니다. 50mg 투여가 29일, 100mg 투여는 34.6일을 생존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mg의 구충제를 투여했을 때 생존율은 메벤다졸이 36.13일, 펜벤다졸이 35.25일, 그리고 알벤다졸이 38.75일로 알벤다졸이 제일 길었습니다. 반면 구충제를 투여하지 않은 지는 24.25일이니까 구충제를 100mg 투여한 지의 생존율이 50% 이상 길었습니다. 암 덩어리를 축소시키는 데는 킬로그램당 100mg의 메벤다졸 투여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이 펜벤다졸 그리고 알벤다졸 순이었습니다. 구충제의 주성분인 벤즈이미다졸은 암세포의 전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이된 전립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루벤다졸, 옥시벤다졸은 모두 전이된 전립선 암의 뛰어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체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들 구충제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 전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 구충제든지 사람 구충제든지 벤즈이미다졸이 주성분인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루벤다졸은 암치료에 있어 모두 비슷한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구충제의 작용 기전은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던 파클리탁셀, 여러분은 탁솔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콜치신, 빈크리스틴과 같습니다. 단지 이들은 가격이 무척 비싸고 구충제는 매우 싸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까요? 그리고 이들 구충제는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다르고요. 벤즈이미다졸은 체내에서 다양한 세포정식을 억제하는 특성 때문에 구충제뿐만 아니라 궤양치료제, 항바이러스제, 고혈압치료제, 항알레르기제, 소염제 등으로 이미 개발되고 있거나 시판 중입니다. 따라서 구충제를 복용한 후 관절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증세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벤즈이미다졸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구충제를 이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구충제가 암치료제로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8,000배가 올랐다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일까요? 그런데 지적의 일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벤즈이미다졸 물질들은 개발된 지 오래됐고 매우 단순한 구조의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합성 과정도 어렵지 않고 특허 기간도 만료돼 가격도 쌉니다. 어떤 제약에 썼는지 이 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비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항암제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독점권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특히나 메벤다졸은 전 세계에서 생산을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메벤다졸이. 신풍제약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을 제조해서 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겠죠. 인도에서는 한 알에 우리 돈 17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메벤다졸이 흔하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비싼 것이 동물 구충제인 펜벤다졸인데 펜벤다졸도 가격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구충제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질병은 13,000가지가 넘지만 그에 대한 완치제는 고작 3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벤즈이미다졸이 주성분인 구충제가 그 서른 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생충에 대한 완치입니다. 암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값싼 구충제가 암치료 효과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충제에 대한 연구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구충제로 암을 치료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댓글에 대한 답과 구충제를 합법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케어 암센터 섭외도
진행 중입니다. 이현근 PD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